송아, 송생과 송쌤입니다. 오늘은 2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보력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단원이 정말 재밌었는데 마지막까지 그 재미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무게가 같은 알루미늄 박으로 하나는 배를 만들었고요. 하나는 배를 작게 뭉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큰 부력을 받는 것일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부력과 중력의 크기의 차이에 따라 물체가 가라앉거나 둥둥 떠 있거나 위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부력의 크기보다 중력의 크기가 큰 경우 물체는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부력의 크기와 중력의 크기가 같은 경우 물체가 둥둥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부력의 크기가 중력의 크기보다 큰 경우 물체가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요, 알루미늄 박으로 만든 배는요, 배를 작게 뭉친 것보다 더 잘 뜬다는 것이고요, 이는 부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와 배를 작게 뭉친 것의 무게는 같지만 배에 더 큰 부력이 작용하여 배만 물에 뜬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력이 어떠한 경우 더 커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수철 저울을 사용하여 부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로 출발해 봅시다. 부력의 크기는 화물을 싣지 않은 배 같은 경우는요, 부력이 작게 작용합니다. 화물을 가득 실은 배 같은 경우는 부력이 크게 작용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화물을 싣지 않은 배는 물속에 잠긴 배의 부피가 작고요, 화물을 가득 실은 배는 물속에 잠긴 배의 부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체가 물속에 잠긴 부분이 많을수록 부력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량이 똑같은 나무도막, 가와 나를 보았을 때 물에 잠겨있는 부피는 가보다 나가 더 큽니다. 즉, 부력의 크기는 가보다 나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무 도막이라고 할지라도 잠긴 부피가 크면은 부력의 크기가 큽니다. 방금 전에 보여준 알루미늄 배와 알루미늄 구의 경우에도 알루미늄 배는 물에 잠긴 부피가 커서 부력이 크기 때문에 물 위에 잘 뜨지만 알루미늄 구의 경우 물에 잠긴 부피가 작아서 부력이 작게 작용하기 때문에 물속에 가라앉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크기의 고무공과 쇠구슬이라면요, 당연히 쇠구슬의 질량이 더 클 것입니다. 하지만 두 공이 물에 잠겨 있고 그 부피가 같다면 부력의 크기도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부력의 크기는 질량과 관계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력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요, 물 밖에서의 물체의 무게에서 물 속에서 물체의 무게를 빼주면 됩니다. 물체를 용수철에 매단 후 물에 잠기게 하면 용수철 저울에는 물에 잠기기 전보다 작은 값이 측정됩니다. 물속에 넣기 전에 왕관의 무게가 6N인데 물속에 넣은 후 무게를 쟀을 때 3N이라고 한다면 무게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왕관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즉 왕관의 무게가 측정된 게 6N이고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부력에 의해 왕관의 무게보다 작은 값이 측정되는 것이 3N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력이 작용하면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내려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물에 잠기기 전과 후에 달라진 값의 차이가 물체에 작용한 부력의 크기 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에 잠긴 물체에 작용한 부력의 크기는 몇 뉴턴일까요? 그렇죠. 6N에서 3N을 빼주면은 3N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에 넣기 전 후의 눈금 차이가 3N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준현과 아이유가 똑같은 크기의 배에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준현이 타고 있는 배는 많이 가라앉아 있고 아이유가 타고 있는 배는 조금 가라앉아 있죠. 크기를 비교해 보자면요, 김준현의 무게가 아이유의 무게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에 잠긴 부피는 김준현의 배가 아이유의 배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에 부력의 크기는 김준혁의 배가 아이유의 배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잠긴 부피가 김준현의 배가 더 크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물에 잠긴 부피에 따라서 부력의 크기가 다르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에 잠긴 부피가 다른 두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상단에 제가 카드를 올려놨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실험을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추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보다 플라스틱 컵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개의 금속추를 용수철 저울에 매단 후 용수철 저울을 점점 아래로 내려서 추를 하나씩 물에 잠기게 한다면은 용수철 저울이 가리키는 눈금은 어떻게 될까요? 추가 잠기면서 물에 잠기는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력이 점점 커지면서 기존의 중력에 의해 작용했던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낮춰주는 효과를 보이겠죠. 즉, 부력이 점점 커짐으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도전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부력의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물에 잠긴 물의 부피가 클수록 크다? 오, 1번이 바로 정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물에 잠긴 부분이 커야지 부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나머지는 틀린 설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2단원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2단원 여러가지 힘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여러분께서 잘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제가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강의 등을 또 준비해서 2단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송바!